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스트라 블루, 실제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담아 볼 건데요. 과연 우리가 캠핑카 꿈꾸고, 그리고 차박 캠핑카도 꿈꾸는데, 여러 종류의 다양한 캠핑카, 차박 캠핑카가 있습니다만, 과연 아트원에서 어떤 작업을 했고, 또 실제로 한 달 출고된 지 한 달 되어 있는데 어떻게 꾸며졌는지도 한번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물론 차주분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아스트라 블루 컬러고요. 외장 쪽엔 이렇게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앞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 풀 트리밍 되어 있고요.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 펄팅 자수 들어가 있고요. 자, 핵심인 2열로 한번 비춰 볼 건데요. 짜잔. 그리고 앞쪽에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소형 냉장고, 아, 거울도 있네요. 아, 거울도 있고. 자, 뒤쪽도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220V에 사용할 수 있는 칫솔, 뭐라고 하나 이거, 칫솔, 그리고 220V 단자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옆쪽에는 충전 아울렛 이렇게 되어 있고, 모자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쪽에도 이렇게 소품들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석 쪽도 한번 가서 비춰 볼 거고요. 본 차량 현재 4인승으로 이렇게 승차 모두, 당연히 팔걸이를 내리면은 승차할 때 더 편리가 하겠죠. 자, 후석 쪽도 한번 가서 비춰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후석 쪽으로 가기 전에 혹시 차주분 음성 한번 조금만 담아 보겠습니다. 아, 빨리 와봐요. 아, 이건 왜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위기상. 그리고 실제로 써 보니까 뭐 전자레인지도 사용 가능하던가요? 아니면 냉장고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전기장치가. 네, 불편한 거 없어요. 아, 완전히 그냥 집의 거실처럼 조그만 아담한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니터, 노래방 기계에도 사실은 추가했는데, 그거는 액젓다가 다음 영상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후석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뭐 후석 쪽에 이렇게 짐이 이렇게 많아요? 자, 후석 쪽 비춰보고 있는데, 자, 차박의 필수 무드 등, 아주 예쁜 무드 등 되어 있고요. 자,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풀, 즉 무시동 히터,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200A, 그리고 2000W 인버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8V. 그리고 반대쪽에는 마찬가지로 인버터를 작동하는 스위치, 그리고 USB-C 아울렛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당연히 짐을 꺼내고 전동 침대 시트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후석 쪽에서도 이렇게 앞에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앞쪽에, 자, 이렇게 승차 모드처럼 되어 있고요. 마치 거실, 집에 조그만 거실에서 이렇게 TV도 시청을 할 수가 있는 4인승 버전입니다. 4인승 아트원 황제 차박 4인승 버전의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다양한 캠핑카들이 있지만 본 차량은 복잡한 캠핑이 아닌 황제 차박 캠핑, 즉 손가락 하나로 바로 캠핑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주제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누르면 한번. 현재 상태. 네. 한번 더 눌러봐요. 그러면은 현재 온도가 지금 23도로 되어 있잖아. 네. 그럼 24도로 올려봐봐. 그럼 위에 거. 네, 오케이. 됐어. 아. 25도를 한번 더 누르고. 그 다음 또 한번 이제 밑에 거 버튼 눌러봐요. 이거? 네. 그러면 무한대. 무한대는 뭐냐면 시간, 타이밍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 어차피 온도 도달하면 꺼지니까 한번 더 눌러봐요. 그러면 온. 그 네 번만 누르면 켜지는 거죠. 아. 끌 때는 왼쪽 거 한 번만 딱 누르면 오프. 그냥 한 번만 그냥 살짝 눌러요. 오프 됐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전원은 뭐냐면은 이 전원은 앞에 시동 끄고 모니터, 그 다음에 열선, 그죠? 그 다음에 시가 아울렛, 이런 것들이 연결된 거거든요. 물론 뭐 아예 안 쓸 때는 꺼놓겠지만 이렇게 켜놔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테일게이트 버튼, 그죠? 테일게이트 요거.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인버터 외부에서 넣을 때 하는 거고, 쓸 때는 앞쪽에 끼워놨네 여기다가. 예.
네. 뭐요? 가습기. 아, 가습기도 뭐 220볼트예요? 아니면은 아니 이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주무실 때? 아, 주무실 때 창문 살짝 열어놓고 그냥 주무셔도 될 것 같고 전기가 빵빵하니까 꺼놔야지. 네. 꺼놔도 돼요. 네. 얘 두 개만. 이건 이불이잖아. 예. 네. 네. 아, 이불이고. 네, 요건 이불이고 요거 두 개만 앞에 조수 떼어져 탁 보게만 돼. 끝이야. 아, 그럼 나머지는 그냥 얘 눕혀줘. 아, 그래요? 예. 네. 어, 짐이 많아갖고 또 이거 두 개는 이불. 이불이고. 어. 얘, 얘 두 개는 이쪽 하나는 뭐예요, 이제 아, 수납벨 같은 거 이런 거. 아, 예, 예. 요런 거 이제 요 수납이 돼 있고. 오케이. 얘는 그럼 앞쪽으로 보내면 예. 바로 침대 모드가 된다는 예, 얘기잖아요. 조수대에다 두 개 포개 놓으면 그냥 이거는 펴지니까. 일단 잠 주무셔 봤죠, 여기서. 예. 어때요, 그냥? 편하네요. 뭐 캠핑의 종착역? 더 이상 어떻게 해줄 게 없네. 더 이상. 뭐 더 럭셔리에 가려면 뭐 캠핑카로 가야 되는데 이건 전기도 뭐 2박 3일 짱짱하고. 아, 그래요? 응. 아, 이건 또 뭐예요? 그건 이것도. 아, 켜볼게. 지금 한번 켜봐요. 이게 지금 낮이라서 불이 그래. 아, 이게 밤에 다 켜는 것 같은데 낮이라서 전기는 빛나고 좋은데 낮에는 안 돼. 아, 분위기 죽이네. 응.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실제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고생하신 은퇴자분들 캠핑카 꿈꾸시고 여러가지 모두 캠핑 차박 꿈꾸시는데 이렇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더불어 4인승 황제 차박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관련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아톤24 채널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를 비춰보았습니다. 꿈보다 현실. 감사합니다.